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神是灵，所以拜他的必须用心灵和诚实拜他。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这就是神在基督里叫世人与自己和好，不将他们的过犯归到他们身上，并且将这和好的道理托付了我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주님 주신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因为德与神和好，所以赐给我们信心，能在主赐的圣殿里献礼拜的主啊，感谢您。 지금 우리의 예배로 오총종족과 병든자와 렘넌트가 성전으로 오게 되는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现在让我们借着礼拜蒙受十五千种族和生病的人，还有人们的来到圣殿的应允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奉我们的主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祷告. 아멘. 찬송가 2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장. 신앙을 고백합니다. 告白我们的信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죽은 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예배를 위하여 조정익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为了礼拜, 조정익 장로做代祷.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向神献上祷告. 성체 언약,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의 언약이 선포된 제27차 WRC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宣布必定成就的圣约祭永远的基业永远的作品永远的遗产的第27届 WRC 神使本届大会在恩典中能够圆满结束将感谢献给神 WRC를 통하여 바누아투와 오세아니아 14개 섬나라와 전 세계의 제자들이 일어나 237 5천 종족의 빛을 비추게 하시어 전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과 WRC 愿 바누아투 澳洲的 14개 岛屿国家 及全世界的门徒愿能够兴起来，向二三七五千种族能够发基督的光，使神的国降临在全世界吧。 성령님의 보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삼사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위정표의 축복드리는 주일 예배와 마가 다락방의 능력이 임하신 현장의 축복드리게 하시고 금토의 시대를 후대를 살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感谢神借着圣灵的保证使我们在基督里成为新的被造物借着主礼拜享受七望楼七里程七里程碑让我们享受马可楼的能力降临的现场的祝福借着周末三休时代能够享受拯救后代的祝福 오늘도 시대적인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을 세우시고 성실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感谢神今天也顺利了时代性的传道者刘光柱牧师赐给必定成就的话语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게 하여 주옵소서. 愿那话语能够在我们的灵魂、心和想法上，如同钉稳的钉子，能够钉得稳固，并且在那里愿神的国降临。 유광수 목사님과 황상배 담임 목사님과 행정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에게 갑절의 영광을 허락하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에 부족함이 없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李光中牧师及黄香培主任牧师、行政牧师及所有的副牧师，愿神赐给他们加倍的灵感，在承担主的工作中不至于缺乏。 오늘도 전국과 세계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만세전에 예배하신 신령 은혜로 충만케 하시오.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愿神加给今天在万事前预备的 充满的属灵的恩典，使他们能够持定圣约的话语，靠唯独福音和唯独传道能够征服世界。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원네스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모든 악신들이 물러가고 삼일시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为了礼拜而劳苦的双手，愿神加给他们加倍的恩典。通过文尼斯唱诗班的赞美，愿恶鬼退去，唯独圣三一的神得到荣耀。 이 시간 주신 은혜로 성공적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这一刻愿借着所赐的恩典祝福我们的礼拜成为成功的礼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感谢神，这一切的话语奉过我们的主耶稣基督的名祷告。阿门。 성취하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将要成就的今天的话语是哥林多后书7章10到16节。 고린도서 7장 10절부터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我们大家同声一起来读。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바라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의 기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원네스 찬양대 찬양 후에 두 종류의 근심이란 제목으로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원네스 창시반 신원 자매 시호 당회장 유광수 목사 정道 정道의 题目为 两种忧愁.
감사합니다. 谢谢. 이번 주간에는 우리 근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最终我们应该有点忧愁. 네, 두 종류의 근심이 있다 기록이 있습니다. 说是有两种忧愁. 저는 사실은 가난한 것은 큰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성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물질에 시달린다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事实上我认为虽然贫穷不算是罪但如果不能宣教的程度贫穷的话这果然是神的旨意吗有了这样的想法 살아가는 중에 병도 걸릴 수가 있죠. 人在人生当中怎么能不生病呢对吧 그러나 온 가족이 병에 시달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거는 뭘까? 但全家人被疾病捆锁什么也做不到那果然应该怎么看待 그것까지는 또 이해했어요. 到这为止我还算可以理解. 제가 근심한 세 번째 것이 뭔가 하니까 왜 우리는 전도를 못할까? 但第三个我的担心是为什么我们不能传道呢? 왜 교회는 전도가 안 되어질까? 为什么教会总是传道不能自然? 나는 이 고민을 40년 전부터 했어요. 自然我40年前已经有了这个苦恼. 그래서 뭐 쉽게 깨달아졌는데 하나님 진정한 근심을 하면 답을 주잖아요. 但是我很容易的明白了如果有真正的苦恼的话神立即会给答案的 그래서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이제 언약 잡으면 여러분 주위에 구원받을 사람이 생겨날 겁니다. 大家如果正常的得救的话你们身边自然会有要得救的人 뭐 어떤 경우에는 많이 몰려올 겁니다. 중복意义上会有很多人来救你 꼭 그렇진 않더라도 구원받도록 예비된 사람이 만나질 겁니다. 也许不一定是这样，也是预定得救的人肯定会遇见大家。 두 종류의 근심이 있습니다. 有两种忧愁。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는 거죠. 如果想那样的话，应该怎么做呢？ 이번 렘넌트 때 메시지입니다. 是这次啊人们的大会的时候讲的信息.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我在这里做一下整理. 우리에게는 24시간밖에 없습니다. 我们只有24个小时. 이 24시간은 나를 살리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这24小时应该培养能够救活我自己的力量. 왜냐, 우리에게는 24시간밖에 없어요. 因为我们只有24小时. 근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다른 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你们在这个时间里应该培养能够救活我自己的力量，才能做其他的。 어떤 면은 가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질병도 문제가 되지 않지요. 나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中国意义上贫穷还有疾病也不成为问题，应该培养能够救活我自己的力量。 그래서 우리 렘넌트 보고는 두 가지 생명줄을 잡아라. 所以我对人们都说，应该啊抓住两条生命线。 네 실제 영을 살리는 기도줄을 잡아라. 要抓住实际能够拯救你的灵的祷告的心. 실제 네 몸을 살리는 렘넌트 뇌를 살리는 기도줄을 잡아. 而且要抓住能够实际救活你的血液和大脑的祷告的心. 과거에 우리 순례자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过去的我们的朝圣者正是这样祷告的. 저는 그걸 한 37년 동안 했습니다. 这样的祷告我已经做了37年. 나를 살려야 되니까요. 要救活我自己. 이때부터 우리가 상관없는 이제부터 시간이 옵니다. 从这个时候起会到来与我们毫无相关的一个时间。那就是二十五。 세상 하나님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按照神的话语就讲解为是神的国降临。 예, 이렇게 되어져야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这样的时候才能够救活世界。 안 그러면 세상 살릴 수가 없어요. 不然不可能拯救世界。 세상에 있는 힘 말고 다른 힘이 요셉에게 온 겁니다. 约瑟身上来到了不是世界的力量，而是另外的一种力量。 그렇죠. 요 고비를 못 넘어서면 안 되죠. 不应该不能跨越这个界限。 이건 당연히 받을 건데 우리가 지금 안 믿기 때문에 이 부분 못 받는 거죠. 这是当然应该领受的，但是因为我们不信，所以不能蒙受这一。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부활한 센 설명이 이거예요. 예수在共生涯三年时期复活之后讲解。 너희들의 세계 말 그까지는 안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现在你的世界，这个不是靠这个是不能的，所以是神国的事。 지금 이스라엘 수준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现在靠以色列的水准是不能，所以要借着这个。 그러고는 영원한 것을 약속한 겁니다. 然后约定了永远的。 이래야만 시대를 살릴 수 있어요. 这样的时候才能够救活时代。
안 그러고는 시대를 살 수가 없죠.不然不可能激活时代。 영원이라는 단어는 이해 되지 않았습니까? 难道不能理解永远这个单词吗？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실행에 옮기면요, 잠깐만 우리네는 더 앞서가기 시작하면 300%가 준비돼요. 把这些稍微实行，然后我们人民的稍微领先的话，就能够百分之三百能够实现。 쉬운 말로 대학 졸업하기 전에 완전히 답내라 300%. 更简单的说明的话，就是大学毕业之前要百分之三百完全啊结束。 졸업해가지고 취직하러 다니고 면담 다니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여러분을 부르러 와야 돼요. 아니 불신자 성은 네피림도 다 그러잖아요. 스티브 잡스라든지 뭐 죽었지만 뭐 이런 서로 부르러 가려고 하잖아요. 답을 갖고 있으니까. 네피림이 하는 걸 왜 우리가 못합니까? 为什么拿非利做的都我们做不到？ 뭔 짓을 해야 되구나 그냥 믿으면 돼요. 拿非利呢要必须做出什么样的行为，但是我们只要信就可以。只要祷告就可以。꼭 확인될 겁니다. 肯定能确认的。 앞으로 5천 종족의 큰 역사 시작될 겁니다. 将来在五千种族会兴起很大的神迹。 그때 가서 뭐 뭔 소리 하지 말고 늦어요 그때는. 到那个时候再说什么已经太晚。 지금 준비해야 되죠. 现在应该准备。 5천 종족을 못 파고들어가면 전도 선교 안 하는 거예요. 如果不能深入五千种的话，等于是没有做传道和宣教。 이번에 마지막 파송할 때 이런 모르는 이름들 쫙 나오죠. 그게 다 5천 종족의 나라입니다. 这次最后派遣的时候提前了很多你们不太熟悉的根本不知道的国家的名字，那就是 5천 종族。 선교 됐어요. 꿈도 안 꾼 거지. 안 간 거예요. 你们在对于宣教做梦也没有做过。 비행기 타고 왔다가 됐지 안 간 거예요. 也许有些国家曾经坐飞机去过，但是实际没有去。 300% 준비되도록 기도 준비하라니까요. 为了能够准备百分之三百，要准备祷告。 이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从这个时候起会出现什么？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누를 수 있습니다. 能够享受神非常奇妙的奥秘。 이 비밀 열 가지 중에 하나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在这十个奥秘当中，只举一个例子。 창세기 41장 38절 하나만 예를 드렸잖아요. 创世记41章38节，只举一个例子。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真的要相信。 아무런 말 없이 시간에 교회 지금 밖에 돌아다니지. 要不然为什么要特意挤出时间来到教会呢？还不如到外面去旅游。 아니 가족들하고 소풍이나 다니지 뭘로 앉아 있으면 다 놓칠 바에요. 그렇잖아요. 如果丢失了这个，还不如带着家人一起去旅游，对吧？ 그 비교가 안 되는 걸 얻어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我们应该能够找出与他不能比较的。 불신자 바로 왕이 한 말입니다. 是微信者不能说的。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从未见过被耶和华的灵如此感动的人。 여기서 열 가지 비밀이 나옵니다. 在这里出现十个奥秘。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아. 任何状况也能够活下去。 그렇죠? 对吧？ 육신적인 게 본 거예요.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没有看见属肉体的，而是看到了属灵的事实。 사람에게 서로 빼앗고 주고하는 자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응답은 딴 쪽에 있어요. 不是跟人竞争和抢夺，而是神的应允在其他的方面。 다른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不是伤害他人，而是能够救活所有的人。 위기 쪽으로 찾아간 거예요. 他特意去选择了危机。 그렇죠. 对吧？ 경쟁하는 데가 아닙니다. 무경쟁이에요. 不是找竞争的地方，而是无竞争的地方。 왜냐? 재창조에서 가고. 为什么？因为出现了再创造的能力。 그 답이요. 是这个答案. 서밋이 된 거예요. 是成了顶峰. 그럼 어디로 가느냐? 황무지로, 죽은 지역으로, 노바디로 가는 겁니다. 所以去了哪里？去了荒地，已经死去的地方。 그럼 뭘 붙잡았지요? 又指定了什么？ 결국은 절대라는 답이 나오지. 最终得出绝对答案。 이겁니다. 正是这个。 이 사실을 맛보면 정말 놀랍니다. 너무 중요한. 如果品尝这个事实的话，真的会很惊奇，非常奇妙。 이게 이번에 리더 수련의 어려운 수련의 답이었습니다. 这就是这次领袖领袖还有的答案。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我们不可能脱离时间。 그냥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생명이 영원한 겁니다. 好像我们在只是在生活，但我们的生命是永远的。 그래서 여기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가고요. 구원 받은 사람은
살아서 영원히 천국을 가요. 所以没有得救的人是死后永远下地但是我们活着的时候也是永远能够品尝到神的福。不信者 죽었다는 건 이제 무식해서는 소리고요. 내 몸에서 나온 거예요. 未信者是因为无知所以说 집을 떠난 거죠. 是离开了我的身体，离开了这个房帐篷。 그래서 영원한 집을 가는 겁니다. 然后进入永远的家。 마치는 꿈꿀 때 다니듯이 가는 거예요. 就像我们做梦的时候到处都可以去一样。 전생이 뭐 하는 그 다 귀신 소리요, 귀신 소리. 有些人说前世如何如何，那是都是鬼的话。 그러니까 오늘 이 하늘 나라 일을 누릴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当享受神的国的时候，就能够胜过这些。 그러면 두 가지 근심이 있는데 뭡니까? 那有两种忧愁，这是指什么？ 세상 근심, 그걸 망하는 거예요. 世上的忧愁，那是使人败亡的。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按照神的意思忧愁，那能够使人得救。 그러면 세상 근심인 사람 한번 찾아봅시다. 那我们查看一下世上的忧愁。 몇 명만 예를 들게요. 我只举几个人的例子。 아브라함의 전반부입니다. 看亚伯拉罕的前半部分。 되는 게 없어. 他一事无成。 그렇잖아요. 是不是这 아브라함만 되는 게 없어. 亚伯拉罕事事不顺。 이리 가도 위기, 저리 가도 위기. 到这儿到那儿全部都是危机。 아주 잘못하면 또 마누라 뺏기고 죽을 뻔 당하고 막 이거 계속. 差一点妻子被人夺走，然后被人杀害，一直是这样。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이 아니고 세상 근심을 계속한 겁니다. 因为亚伯拉罕不是按照神的意思忧愁，而是总是担忧属世的。 그러다가 깨닫잖아요. 后来他明白了。 진짜를 깨닫는 겁니다. 他明白了最真实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근심을 시작한 거예요. 他开始了为了神的，为了找神计划的忧愁。 그거 하나로 끝납니다, 사실은. 只靠这个一切终结了一切的问题。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있을 때 뭐 했습니까? 摩西在埃及40年的时候做了什么? 뭐 공주 아들 돼 있는데 여기 있으면 출세해야 될 거 아니요. 他已经成为了公主的儿子，那么在这里他应该出世。 그 근심을 계속한 겁니다. 他总是愁着这个。 안 돼요. 但总是不行。 하나님 모세를 그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因为神不是为此而呼召了摩西。 진짜 계획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40년 동안 잔머리 돌린 거예요. 有真正的计划，但是却没有明白这个40年以来总是用他自己的冲。 결국은 진짜 왕손도 아니고 저 공주의 양자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된 겁니다. 最终所有的人都知道他不是真实的王孙，也不是真实的公主的儿子。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란 걸 다 알게 됐어요. 所有的人都知道他是希伯来人。 그리고 도망 나오잖아요. 所以他只能逃离。 도망 나와서 진짜 걸 찾아냅니다. 逃跑之后才找到了真实的。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잖아요. 위기가 와야 진짜를 찾으려고 하지. 진짜 근심을 해야 돼요. 我们人就是这样的愚拙，遇到了危机才想起找真实的。 뭐 잘 아는 사람들 이렇게 볼게요. 也许大家都熟悉。 사울 왕의 근심. 还有扫罗王的忧愁。 이 사람 웃깁니다. 他非常可笑。 내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으니 이스라엘 든든하게 세워야 되겠다 이 근심 안 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왕자리 오래오래 있겠냐? 因为我成为了以色列的第一代王，所以我如何才能够稳固我的国家？他们又想说 어떻게 하면은 다윗적이 자꾸 뜨는데 저걸 죽이고 우리 아들이 왕돼야 되는 거 아니냐? 怎么样才能够让我更长久做王？大卫现在正在人气很高，怎么样才能伤害他，让我的儿子做王呢？ 가능하면 내가 오래하고. 尽可能我能多做王。 그 내가 죽을 때는 우리 아들이 하고. 当我死了，应该让我儿子做王。 저 다윗 쪽이 굉장히 방해되는 쪽을 일찌감치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일까? 그 근심해. 大卫是一个最大的障碍，应该早早杀害他。用什么样的方法才能够杀害他呢？ 당연히 귀신 들려가지고 죽었어. 当然被鬼附而死。 결국 전쟁터에 죽었지만 실제 자살한 거예요, 그렇죠? 最终他死在战场，事实上他是自杀而死的。 세상 근심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예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되나요? 那世上的忧愁多么的可怕！耶稣告诉人不要做世上的忧愁。 아합 왕의 근심은 뭔지 아십니까? 大家知道亚哈王的忧愁是什么吗？ 자기 딴에는 꿈을 많이 꿔서 우리나라가 세계화가 된다. 他有很多的梦想，啊，我国家应该成为世界。 자기 나름 생각했어요. 他自有自己的想法。 강대국이 돼야 된다. 应该成为强国。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那该怎么办呢？ 세계와 손을 잡아야 된다. 应该与世界联手。 그래서 이세벨 같은 이런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된다. 应该娶耶西别这样的外邦人的妻子。 그리고 이방 종교들 많이 갖고 와야 된다. 而且应该带来很多外邦的宗教。 이렇게 된 거예요. 是这样想的。 자기 딴 하는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是按照自己的聪明，他有了很多的想法。
그러니 이게 완전 엉망진창 돼 죽는 거죠. 后来他的国家一塌糊涂，而且悲惨死去。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虽然能举很多的例子。 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근심은 뭡니까? 还有法利赛人的忧愁是什么？ 웃깁니다, 사람들은. 他们非常可惜啊。 예수님이 가르친 게 맞거든. 其实耶稣的教导是对的。 그럼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他们不认为他的教训是对的。 아이고 지금 사람 뺏기겠다 이거요. 反而认为，哎，我们的人全部要被夺走了，只想。 아니 민중들이 바로 저쪽으로 몰리는데 이건 아니지. 哇，这些民众全部听从他，这样下去可不行啊。 그 근심이었어요. 他只有这样的忧愁。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도 어떤 근심이냐? 所以哥林多教会也是怎样的忧愁？ 이런 어마어마한 중요한 시간에 세상 근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这么重要的时间表，他们只是有属世的担忧。 그중에 제일 웃기는 게 파를 파가 나눠져. 最好笑的是他们分帮结派。 그게 제일 웃기는 거예요. 这是最好笑的。 거기에 대한 일부에도 바울이 답을 한 거예요. 而且对此在一部礼拜中，保罗也是做了回答。 근데 이게 연결되는 그러니까 세상 근심은 멸망에 이르는 것이야. 跟 二部也是连接起来，所以属世的忧愁是叫人败亡。 지금 이 모슬림이요 악한 방법을 써서 지구 3분의 1 장악했습니다. 现在穆斯林他们用了非常邪恶的方法，已经掌握了地球的三分之一。 우리는 아무 근심하지 않습니다. 我们却不担忧任何一件事情，这才是问题。 그렇죠. 对吧？ 아무런 근심이 없어요. 没有任何的忧愁。 지금 그 3단체가 완전 장악했거든요. 现在三个组织已经掌握了一切。 여러분 자녀들은 미국 유학 갔다 무조건 3단체 밑에 들어가야 돼요. 你们的儿女如果去美国留学的话，无条件一定要进入到三个组织底下。 유명한 뮤지컬 오페라 노래 싹 다 3단체가 만들어내요. 가야 돼요. 非常有名的歌剧、音乐剧全部都是三个组织编排出来的， 所以只能到他们底下。应该先知道，然后要归属到他们底下。 이 명상운동이 말 요즘 절에까지 완전히 퍼져서 난립니다. 还有这个正念默想运动，已经冥想运动扩散到寺庙。 아무런 안타까움이 없어요. 没有对此任何的哀痛。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병자가 막 급격히 늘어나는 거예요. 所以精神病患者急增。 우리 아무 근심이 없다 이게. 我们对此毫无担忧。 근심해야 됩니다. 应该担忧才对。 창피할 정도인데요. 应该觉得很羞耻的场面。 서울에만 목사님이 수만 명. 在首尔就有数万名。 목사 안 하고 지금 운전하고 다니고요. 택배하고 이래요. 甚至有些牧师不做牧会。 안 돼가지고. 啊，是开出租车。 큰일 났죠. 快递等等。 근심해야 돼요. 应该忧愁这件事。 사람들은 막 좀 이상한 데로 몰려 신천지인데 몰려가고요. 뭐 이상한 데 가 이상한 짓을 하고 지금. 有很多众人去找新天地这样的异端，还有非常奇怪的团体。 바울의 근심입니다. 是保罗的忧愁。 바울은 무슨 근심을 했나니까요. 保罗有着怎样的忧愁呢？ 유대인 전도. 是犹太人的传 내가 유대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몸을 불사라도 좋다. 如果犹太人能够得救。 아, 그런 고백했죠. 烧焚烧我的身体也都可以。 做了这样告白。 바울의 고민이 이겁니다. 마게도냐 전도입니다. 고민이 달라. 跟我们的忧愁是不一样的。 로마 전도입니다. 还有罗马的传道。 그 여러분 뭐 이런데 관심도 없잖아요. 大家对此毫无关心，对吧？ 나는 옛날에 생각도 안 했어요. 我估计想都没想过。 내가 무슨 세계복음을 하나 말이야. 教会哪能做世界福音化？ 살기도 바쁜데. 自己经营都很难。 내가 무슨 세계복음을 합니까 감히? 我怎么胆敢能够做世界福音化呢？ 집에 가고 뭐 신경질나 죽겠는데 말고. 回家就让我很生气。 나도 유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세계복음을 합니까? 我都不能养好我自己。 이러니 사단에게 다 뺏겨버린 거예요. 所以一切全部被撒旦给夺走。 내가 그걸 두고 탁 미국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미국 가보니까 완전히 3단체 사로잡혔어. 我去美国就发现美国人一无所知，所有的一切全部被三个组织夺走了。 미국에서 있는 사람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 내가 얘기해줬더니 지금 3단체 사로잡혔어. 我问了那些美国的人，美国人根本对此一无所知。我就告诉他们是一切都被三个组织夺走。 이 문화가 한국 다 들어왔어. 而且这些文化全部进入到了韩国。 책도 히트 치는 책은 전부 3단체 책이야. 而且最畅销的书籍全部都是三个组织。 너무 마음에 드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他们说的话非常迷惑人心。 책들 보면요.
제목부터 벌써 다릅니다. 他们书名就起的跟其他的书不一样. 너를 찾아라. 얼마나 마음이 드는 책입니까? 多么迷惑人心. 너를 찾아라. 아, 找到你自己. 네 안에 영웅을 찾아라. 找到你心里的英雄. 마음이 들죠? 多么合乎人的心意. 얼마나 힘나게 만듭니까? 多么鼓舞人心. 요래 가지고 내 비림을 만드는 거예요. 用这样的方法让人成大力. 대단합니다. 方法多么绝妙. 사단이 처음 한 말 그거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단 수도 第一句话就是这个, 你会像神. 그 사단의 얘기예요. 那是撒旦. 네가 부처가 되는 거야. 你成佛. 똑같아. 都是一样. 네가 내 비림이 되는 거예요. 你成为拿非利. 이게 얼마만큼 심각한지 모르고 그래 정신병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人们不知道这个问题有多么的严重，所以不断的产生精神疾病. 좀 근심해야 됩니다. 这应该使我们忧愁才对. 요즘은요, 여러분 혹시 무슨 이렇게 길 가다가 누가 쳐다보면 이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最近你们走在路上，如果有人恶狠狠地盯着你们看，你们也不要啊回。많아. 칼같이 죽여본다니까. 稍微不小心，他会用刀捅你。 한국도 그래됐어요. 韩国也变成这样. 미국은 아예. 미국은 아예 골목 누가 만나죠. 그 사람 무조건 웃습니다. 아이 하고 인사. 如果在美国在小巷里，应该满面笑容，嗨，这样打招呼，要不然是不行的。 그래서 그 직접 내가 그 마약하는 사람들 들어봤거든요. 마약을 하면 어떻게 되냐 물어봤어요. 那毒品上瘾的人亲自对我说嘛，我就问他，毒品上瘾的话会怎么样呢？ 감정 열 배를 느낀대요. 他说他的感情会啊兴奋到十倍。 누가 자기를 쳐다보면 완전히 죽이려고 째려보는 것처럼 보이고. 如果有人只是看他一眼的话，好像是为了杀害他的性命，在恶狠狠盯着他。 누가 자기를 보고 웃어주면 막 자기를 굉장히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有人只是对他啊一笑而过，但是认为是好像对他非常欢迎。 누가 자기 뒤 따라오는데 쫓아오는 것처럼 보인대. 有人走在他后面，却以为是在追杀他。 그게 사고 났나 말이야. 十倍以上的感受. 야, 그래 되구나. 한 열 배를 내고 마약 했던 한 장을 내보고 얘기했다는 거야. 所以会闯出祸来，这是。 毒品上瘾的人, 이런 사람 미국 꽉 찼습니다. 但这样的人在美国到处都是. 그러게 뭐 이게 뭐 언제 죽일지도 몰라. 所以不知道他们什么时候会害人的性命. 그럼 우리 이거 아이들이나 여자분 우리 한국에서도 뒷골목 다닐 때 조심해야 돼. 所以小孩子还有我们姊妹们在韩国也是不要走又黑又小的. 누가 시비 걸 때 아유 미안합니다라면 돼요. 如果有人特意找你把柄的话, 따지다가 이제 찔리는 거라 이게. 就是说哎呀没关系这样就可以了如果你说不是的话呢就会被人捅一刀. 이런 시대요. 是这样的一个时代. 더할 겁니다 앞으로. 将来会更严重呢. 근심해야 돼요. 应该为此而忧愁. 정말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我们真正是怎样在传讲福音? 우리가 지금 세 가지 뜰이 준비되어 있는가? 我们真的准备好了三个. 안타깝습니다. 这才令人痛心. 진짜 영적 병들 와서요. 교회에서 한 시간도 쉬고 진짜 치유받을 곳은 없어요. 真的有属于疾病的人来到教会能够休息一个小时. 나는 그 꼭 만들어. 만들어야 됩니다. 예사로서 꼭 여기 안 만들어도요 있어야 됩니다. 不一定是在这个地方，但是应该有. 병든 사람이 영적 시달린 사람이 어디 가서 치유받습니까? 那生病的人在灵里总是压抑痛苦的人到哪里才能? 아이 렘넌트가 말이요 조금만 도와주면 걔들은 살아나는데 누가 도와줍니까? 人们只要稍微帮助他们就能火起来，谁能帮他？没有人. 우리는 딴 근심합니다. 뭐가 그렇게 근심이 많습니까? 但我们总是愁别的，到底愁什么？이 유대인들은 율법이 아니고 율법주의자들이에요. 这些犹太人不是律法，而是律法主义者. 율법하고 율법주의는 다른 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律法和律法主义是不一样的。律法是 율법주의란 말은 이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那律法主义是指认为只有律法才能. 그까진도 괜찮아. 到这里还可以.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이 말도 해. 但得救的人又主张这个.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돼. 那也是应该受割礼. 이게 지금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这怎么算是得救? 이런 파들이 득실 그런 유대인을 살려야 되는데 말이죠. 这样的派别产生很多，犹太人应该拯救犹太人. 거기다 여기서 뭐까지 나왔습니까? 而且接下来又出现什么呢? 아주 파벌 싸움까지. 而且有分帮结派的纷争. 그래서 바울이 막 너무 애타서 마게도냐에서요. 그 너무 거기 근심이 돼서 막 디도 사람을 보내게는 그 내용이에요. 待在马其顿的保罗为此非常忧愁，所以派提多去，是写了这个内容. 이 마게도냐는 왜 전도해야 됩니까? 这马其顿为什么要传道呢? 완전히요 우상 신전으로 흑암 문화를 다
차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偶像寺庙 已经遍满了所有的黑暗. 여러분 여기 잘 아는 대로 그 전통 있는 헬라 문화가 들어간 대란 말이에요. 而且是非常有传统的希腊文化进入地区就是这里. 여기다가 이제는 로마 영향이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而且罗马的影响力 이런 표현하는 싸움이란. 所以是看不见的这样的隐隐秘的征战. 로마는 점령하면요, 로마 길을 달고 지도자를 세웁니다. 로마는 只要 占领 其他的国家就会挂起罗马的国旗然后 그럼 똑같이 신전을 세워요. 然后同样会建立起 여기를 빨리 복음화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要快快成就这个地区的繁华. 그리고 로마 복음화는 왜입니까? 而且为什么要成就罗马繁华?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说明没有剩下多少时间. 주후 70년에 로마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주후 70년 로마시 이스라엘 왕국. 성전을 파괴합니다. 而且烧毁圣殿. 79년도에는 폼페이에 재앙이 임합니다. 在79年 庞贝 아, 그리고 313년 될 때까지 250년간 10명의 황제가 기독교인을 죽입니다. 어마어마하죠. 10명의 황제가 250년을 살았는가 봐. 무참하게 예수님 사람죽可能十名皇帝一直治理二百五十年是凄惨的杀害了基督徒 그러다가 이때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선언됩니다. 然后这个时候，基督教宣布为罗马的国教。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 在那之后发生了怎样的问题？ 이 지금 로마를 통해서요. 是通过罗马。 세계 교회를 멸망시키 버린 거예요. 想灭亡世界的教会。 그게 지금 큰 역할인 게 천주교 아닙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완전히 멸망시키고. 起到最大作用的就是天主教，使教会彻底灭亡，应该悔改。 우리는 마음에 좀 담고. 我们应该装在心里。 우리 지금 후대를 놓고 근심해야 돼요. 我们应该为了我们的后代而忧愁。 우리 후대들은 3단체 밑에 가 심부름해야 됩니다. 我们的后代应该进入到三个组织底下。 알고 내보내야 돼요. 我们应该知道这个之后送他们去。 특히 미국, 유럽 3단체 장악하겠습니다. 特别是美国还有欧洲全部都是三个组织掌握。 이 3단체는 5천 종족으로 들어갈 겁니다. 而且这个三个组织也会进入到5000。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他们带着非常庞大的资金而进入。 그리고 우리 후대는 이 사람들 밑에 완전히 종노릇을 하는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那我们的后代肯定会在这些人底下做奴仆，会遇到这样的状况。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是按着神的意思而忧愁。 11절 12절에 나왔어요. 是十一节和十二节讲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는 반드시 뭐가 나왔죠? 按着神的意思忧愁，在这里面必定会出现什么？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要向他们显明神. 그래서 오늘 뭐라고 나오냐면은 얼마나 간절하게. 所以他们今天本正讲到 얼마나 변증하며. 而且非常的敬虔. 얼마나 분하며. 분하다 말은 뭐 말이죠? 다 뺏기시니까. 他们非常的记恨，恨是因为全部被夺走. 얼마나 사모하며. 而且非常的渴慕. 그게 하나님 나타내시라고 돼 있어. 而且在那里神必定会显明出来。 근심이셔야 돼. 무슨 근심이 있어야 돼요. 应该有忧愁，你们到底忧愁什么？ 가짜하고 진짜하고는 거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真假在这里必定能够显明。 그렇잖아요. 对吧? 솔로몬 왕 때. 애는 하는데 하나 죽었단 말이야. 애는 하는데 엄마가 둘이야. 有一个孩子已经死了，然后剩下了只有一个孩子，但是母亲却出现了两位。 자, 둘 중에 하나 가짜지요. 那两个母亲当中的一个。 둘 중에 하나 진짜란 말이야. 两个当中的一个肯定是真的。 그 답이 간단해. 솔로몬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 非常有智慧。 야, 애는 하나인데. 엄마가 둘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나? 쪼개서 나눠가. 孩子只有一个，母亲却有俩，那怎么办呢？把孩子劈成一半，一人拿一半嘛。 그러니까 진짜 엄마 금방 표현하죠. 然后真妈妈马上能够看出来。
그거 죽이지 말고 저 여자 주라고. 不要批两半，我要他一半的性命，就给他吧，给他吧。 쪼개서라도 가져가야죠. 요게 가짜요. 这才是真妈妈，但是批了一半，我也要拿一半，这才是假妈妈。 하나님의 뜻들은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按着神的意思，这句话非常非常重要。 솔직히 저는 진짜 응답과 기도는 언제 응답받았냐? 이거 할 때 받았어요. 说实话，真的祷告和真的应允在什么时候蒙受的？ 이거는 조용하게 짧게 했는데도. 진짜 큰 응답 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这个很安静很短，但是按着神的意思祷告。 특히 이 복음 전할 근심. 特别是为了传讲这福音而忧愁。 다른 근심은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 전해야 되는 근심. 其他的忧愁并不重要，要传讲福音的忧愁。 아니 기도만 해도 되는 걸요. 只是祷告也可以。 여기서 마지막으로 기억이 될 게 있습니다. 在这里，最后应该记住的。 우리는 환난이 오거나 질병이 오거나 하는 이런 어려움 올 때 있잖아요. 我们也会遇到患难，还有疾病，有遇到这样困难的时候。 뭐 이런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 왔단 말이에요. 遇到了困难。 이때에 잘못된 해석을 해요. 这个时候会做错误的解释。 자, 성경을 잘 보세요. 我们仔细看圣经。 다른 거 뭐 볼 필요 없고. 其他的没有必要说。 렘넌트 7명을 한번 보세요. 我看7名 렘넌트。 환난이나 어려움 왔는데 진짜 응답 이때 다 받았어요. 遇到了患难和困难，但是真正的应允都是在这个时候蒙受。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但这个里有非常重要。 뭐가 중요합니까? 什么重要？ 우리 생각에는 야, 이 사람이 환난을 어려운 걸 잘 견뎌냈구나 이렇게 이해합니다. 按我们的想法是他们非常很好的忍受了这个患难和困难吧。 나중에 천국 가서 렘넌트 7명부터 물어봤어요. 우리는 전혀 그 고생 안 했어요. 后来你们去了天国之后，问一下七名人们，他们会回答，我们一点没有觉得痛苦。 여러분이 환난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의 전혀 고통이 안 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답을 갖고 있잖아요. 但对你们来讲，丝毫没有感受到痛苦，因为我有答案。 이미 답을 갖고 갔다 이 말이에요. 已经带着能说出答案去的。 요셉은 답을 가지고 갔어. 约瑟是带着答案去的。 그 답주를 갔기 때문에 어려움이 아니에요. 因为是给去答案，所以并不难。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 이 되고 있으니까. 因为这个表格里的已经成就了。 이번에 렘넌트들은 모두 돌아가서 이 축복을 받으라. 这次人们的所有的人们都回去之后要蒙受这个祝福。 우리 어른들은 이 축복을 누리면서 전달해 줘. 我们的大人们边享受这个祝福边要传达。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现在建礼拜的这个时间正在发生这些事情。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所以礼拜重要。 남은 시간에도 여러분의 간절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큰 뜻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돌아가는 모든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오세아니아와 5천 종족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온 세계 살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奉耶稣基督的名祷告，阿门。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感谢宝贵的话语。 찬송가 50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3장 把 준비好的礼物 献给神。 Oh.
자리에서 일어나서 렘넌트여 일어나라 찬양 후에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렘넌트之后堂회장李光中牧师为所献的礼物祝福祷告祝祷结束礼拜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愿神悦纳我们的赞美和敬拜. 우리의 기도와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愿我们的祷告和礼物神悦纳. 정말 남은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让我们剩下的时代能够体验神的真能力.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让我们体验福音的能力. 그래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让我们成为恢复光的经济的主角. 렘넌트 경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恢复人们的经济. 선교 경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让我们恢复宣教的经济.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기督的 은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还有神无限的爱.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和圣灵的工作. 오늘 귀중한 언약을 잡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从今直到永远,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常常同在, 아멘.